점을 보다 보면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장님들이. 그랬을 때 이제 돈이 붙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뭘 이렇게 먹는 걸 사주고 싶어. 그리고 주변에 너도 나도 사람들이 다 좋아라고 이뻐라 해. 그런 사람들은 제복을 많이 갖고 있어. 나도 그렇지만 우리 용군 김 대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는 보면 막 이렇게 밥도 사주고 싶고 뭐 그냥 용돈에 막 이렇게 툭 던져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 사주를 보면 정말 제복이 많아. 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친구나 선후배나 버티나 이렇게 이런 존재들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거의가 90%가 제복을 갖고 있어. 이건 뭐를 또 뜻하냐면은 인복이 있으면 제복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복 있는 사람들 치고 제복 없는 사람들이 없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제가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사형제 중 막내였잖아. 옛날부터 우리 조선은 유교사상 같은 것도 강해서 장남, 장손을 굉장히 유지했잖아. 우대하고. 근데 형, 물론 이건희 회장님이 뛰어나신 채 그런 것도 명석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어찌됐든 형들 3명 제끼고 삼성을 받으셨잖아. 근데 이건희 회장님 사주를 보면 정말 인복이 많아. 그러니까 인복 있는 사람들은 제복은 그냥 쫓아오는 거고. 어느 모임이고 어느 회사고 어디 구간에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나 결국엔 제복이 많더라는 거지.